불을 끄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윤희선 할머니의 그 기구한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16살 새색 씨의 결혼 생활은 쓸쓸했다. 남편은 성재댁에 가 계시고 짝일은 두견새 신세처럼 살자니 항상 쓸쓸했다. 남편 유재원은 공부 때문에 오랫동안 집을 비웠고, 윤희수는 결혼한 지 20년이나 지난 35세야 첫 아들 돈상을 낳았다. 시아버지 유홍석은 친정아버지 윤익상과 화서학파 동문이었다. 벼슬자리에 나가는 대신 위정 척사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서양 문물로부터 조선의 전통을 지키려 했던 화서의 사상은 유인석과 유홍석을 거치면서 일본을 등에 업은 개화파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유홍석은 척 외문을 작성하고 상소를 올리는 등 반외세 운동에 적극 앞장섰다. 그 화서학파의 그 학문적인 특성이 사상적 기저가 춘추대의적 존화양의론입니다. 그 의리와 명분을 그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아주 강렬한 그 의리파들인데, 그 이분들이 일제가 그 침략해 들어온 그 시대 상황을, 그거는 그 사람으로서 남느냐, 짐승으로 변하느냐, 이런 아주 그 절박한 시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 침략 세력과는 타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제는 그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런 세력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일제의 조선 침략은 서서히 진행됐다. 1895년 왕비가 살해되고, 이어 단발령이 실시되면서 팔도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위정 척사파들이 주축이 된 것은 당연했다. 시아버지 유홍석은 고병정 가사를 짓는 등 춘천 지역 의병운동을 지휘했다. 초기에는 춘천 의병이 강성했던 것은 바로 유씨를 비롯한 이소은 같은 그런 분들이 덕과 그 학식을 갖추고 또 위정척사 사상으로 무장을 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춘천이 그만큼 이제 의병이 강했던 거죠.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귀중 여인으로 어찌 날 따르겠다고 하느냐? 내가 전장에 나가 생사를 알지 못하니 자손에게 힘쓰고 조상을 잘 돌보거라. 귀중 여자, 그것이 윤희순이 전장에 나갈 수 없는 이유였다.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산으로 올라가 단을 모으고 전장에 나가신 시아버님을 이기게 해달라고 축원을 하였다. 단을 쌓고 치성을 올리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해야 했다. 한말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의병운동은 1895년 민비 시해를 계기로 해서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외세로부터 조선의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위정 척사파의 보수적 유생들이 있었습니다. 윤희순의 시가였던 고흥 유씨 집안은 대표적인 위정 척사파 가문으로 춘천과
제천의병운동을 이끈 핵심 재력이었는데요. 윤희수는 남성 중심의 보수적 유교 집안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국권 수호와 외세 배격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전장에 나간 사이 집안 살림은 윤희순의 몫이었다. 수출 구호 팔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떠나고 얼마 뒤에 일이었다. 며칠 후에 우리 동네에 의병들이 왔는데 누구든지 나와서 밥을 해달라기에 나가서 도와주었다. 너나 없이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지만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굶주린 의병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때는 이제 그 조상들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서 쌀을 두 대나 세 대 박은 반드시 비축을 합니다. 제삿날 제사밥 짓기 위해서 그것까지 몽땅 털어서 밥을 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이더라고요. 예. 그 후 윤희수는 직접 붓을 들고 일제에 대한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한다. 윤희수는 그를 통해 나란 일에 동참하려고 마음먹었다. 먼저 외놈 대장과 일제 앞잡이들에게 보낼 경고문을 작성했다. 글은 강경하고 분노에 차 있었다. 금수보다 못한 인간들아, 너희 부모 살을 베어 남을 죽어도 너희 부모는 살 수 있나? 외놈의 앞잡이 놈들 참으로 불쌍하고 애달프다. 욕설과 비어 이제 오랑캐 놈들, 이 외놈들, 너희 자손들은 무사할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좀 위협하는 그런 남성적인 목소리를 거침없이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 마지막에는 항상 잊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의암댁 며느리도 한양댁도 아닌 조선 안사람 윤희순이었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글을 쓰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도 않았고 감추지도 않았고 굉장히 그런 강직한 성품과 항일 운동에 대한 혹은 자신의 글에 대한 선택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아무리 외놈들이 장성한들 그날 이후 윤희순은 의병대를 모으러 다녔다.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